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럴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이럴 TV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오늘은 2022년 5월 26일 수요일이고요. 사마이럴 TV 서재 92번. 사실 92번까지 갔네요. 지금 너에게 필요한 말들. 저자는 정동환, 조영민, 조성민, 신종원, 손우주 지은, 김민경 그림. 좋은 책 미디어풀 숲에서 나왔고요. 2021년 5월 20일 판이고 14,800원입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미디어 숲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평소 교육에 관심이 많고 우리 사회의 미래인 10대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싶은데 막상 어찌하는지도 궁금하고 과거 과외 강사 시절 말고는 요즘 10대를 직접 접할 일이 없어서 궁금하던 차에 좋은 책이 나와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미디어 숲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로 저자 다섯 분께서 모두 10대들을 자주 접하고 상담하시면서 해주셨던 좋은 말씀들이 많이 모여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 책에 큰 가치가 있고요. 부모로, 삼촌으로,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 사랑스러운 10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는데 어떤 언어로 해줘야 할지 몰랐던 사람들에게 큰 나침반이 되는 책입니다. 번째로 일부 수준화된 좌파들처럼 젊은이들의 무의도식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게 아니라 나름 쓴소리도 듣는 말을 많이 해주십니다. 이 점이 참 매력적이고요. 예를 들어서 48페이지에 워라벨은 일과 삶의 균형이지 삶의 질과 복지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팩트폭행을 하시는 부분이 추천합니다. 셋째, 그림 삽화가 매우 뛰어납니다. 찍어서 폰 배경으로 써도 좋을 만큼 고 콜입니다. 넷째, 전반적으로 애정어린 조언으로 가득합니다. 10대에게 좋은 말씀 해주고 싶으실 때 1독을 권합니다.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만 다만 1분에서 조금 아쉬운데요. 121페이지 이하에 문과와 이과로 왕성되는 현상을 없애고 수학이 싫어 문과로 진학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을 줄이는 방법의 하나로 문과 통합정책이 생겨났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문과 분리는 원래 전세계에서 일본, 대만, 한국에만 있는 기현상으로 이를 바로잡은 것이고요. 문과에서도 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잘하죠. 저도 수학을 잘하는 것이 인생에서 몇 안 되는 자랑이면서 경제학과라 수학에 많은 애정이 있습니다. 고1 때 실수로 이과 수학책을 샀는데 서점에서 안 바꿔줘서 공부하다가 머리 아프면 이과 수학책을 보고 머리 식히고 이과 직과 수학 이야기를 나눈 것이 큰 추억이네요. 두 번째로 과도한 슈가 코팅, 사탕 발림 아니냐는 비판도 가능합니다. 듣기 좋은 말이 일정선을 넘으면 슈가 코팅이 됩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해줘야 하는데 최근 자식을 망치는 부모들을 보면 자식도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자식이 필요한 거 다 사주면 결국 자식을 망치게 됩니다. 그럴까봐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이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저희 10대 시절에 누군가 이렇게 좋은 말을 해주었더라면 저는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녀를 두신 분들, 조카를 두신 분들, 10대 상대로 마케팅을 하실 분들 추천합니다. 좋은 책입니다. 시기적절한 책입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은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 내용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퍼가셔도 좋고요. 수행평가 대비로 대학 레포트용으로 혹은 석박사 발표자료용으로 퍼가셔도 좋습니다. 출처는 꼭 사마이럴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사마이럴이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사마이라 TV. 저자 소개가 되게 많은데, 저자 소개를 조금 읽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저자인데 다른 분께서 제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은이, 전동환, 현직 직무 상담교사, 교육 전문가, 봉사단체 온갖의 일의 교회장, 끝판왕 시리즈 자소서 면접 학생부 인물 공학 공부, 유초동 생활백서, 중학생활백서 등 30억 원을 기획 저술하였다. EBS, 진학 마스터 핵심 및 시행화 과정 원격 연구를 총괄 기획하고 있다. 조영민, 명지대학교 법, 국문학과와 문예창작학과, 한국외국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현재 드림스쿨 교사로 일하며 학생들에게 인성교육과 생활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조성미, 한동대학교 국제경영학과와 도시계획과를 졸업. 다수의 학교와 기관에서 취업, 진로, 학습코칭 강의를 진행했다. 현재 메이저맵에서 교육본부장으로 교육기획을 맡고 있다. 신종호, 대구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 교육학과 석사 및 교육학 박사를 수료. 현재 경북대학교 박사정관이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커리어넷 진로상담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손우주, 공주대학교 생물교육과 졸업. 현재 수영교육학부 교사로 재직 중이며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과학영역의 담당이자 생물영역 강사로 활동 중이다. 그 중간중간 명언이 되게 많은데요. 인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경험해야 할 현실이다. 소렌 키에르케고르.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알버트 아인슈타인.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다. 아인슈타인.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만의 방법을 따른다. 에우리피텍스. 뒤에도 또 명언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시도해보지 않고는 누구도 자신이 얼마만큼 해낼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푸블리우스 시루스. 꿈을 추구하는 용기만 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이 실현될 수 있다. 월트 디즈니.